오늘은 또 이렇게 표정이 어두우십니까? 밝습니다, 표정. 아, 밝은 네. 표정입니까? 네, 밝은 표정. 최대한의 밝음 좀 유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총선 신호등 우리가 매주 살피고 있는데 지금 지난주에 초록등이 한번 나왔고 아직까지 초록등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제 40일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은 초록등이 있습니까? 없죠. 아, 오늘도 초록등이 없다. 네. 하지만 지금 기분은 굉장히 밝은 상태다. 네. 아, 말씀... 날아갈 것 같습니다. 아, 나, 네. 날아갈 것 같은 기분에 김문하 쌤과 함께 지난 한 주 이거를 정치라고 하고 있는지 날아갈 것 같습니다. 아, 날아갈 네. 것 같다. 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칠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빨간 등 있습니까? 빨간 등? 있죠. 아, 네. 그럼 빨간 등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빨간 등입니까? 알아맞혀보세요. 어디가 빨간불입니까? 아, 도저히, 도저히 모르겠어요. 진짜요? 네. 어디, 국민의힘, 민주당, 제3지대라고 써있지만, 네. 개혁신당, 네. 어디가 빨간불입니까? 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아, 도저히 모르겠어요? 네. 네? 아, 민주당, 네, 빨간 등이다.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 민주당, 네. 빨간 등이다. 일단, 빨간 등인 이유 좀 총평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공천 논란이 안 끝나잖아요. 앞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공천 이거 네. 네. 공천 논란이 안 끝난다. 네. 네. 뭐 공천과 관련해서 잡음과 갈등은 뭐 사실 매 총선마다 지도부가 누구냐에 따라서 있어 왔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천 논란, 갈등 이거에 제일 이제 말하자면 안 좋은 거 뭐라고 보십니까? 안 좋은 얘기가 다 나온 게 안 좋은 건데 아니 네. 그러니까 말이죠. 뭘 하려면 공천 논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번 있는 얘기거든요. 뭘 공천을 한다고 그렇죠. 하면 당연히 잘리는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단식하고 예전에 막 우통 벗고 난입하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통 벗고 네. 난닝구 네. 우통 벗고 그다음에 네. 들어눕고 네. 뭘 가져오고 부시고 네. 이거 네. 해요. 네. 늘 있는 일인데 근데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유권자들이 야, 저거 공천 안 됐다고 저렇게까지 하는구만. 한심한 사람들이야. 저런 사람들 공천 주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공천 안 준 거에 대해서 공천 안 준 주체, 그러니까 당 지도부 이런 사람들은 명분을 갖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막 나가면. 근데 지금 노웅래 의원이 단식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이수진 의원이 연일 저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 개인들을 평가하자면 개인 의원들을 평가하자면 저는 부적절하고 보거든요. 노웅래 의원 어쨌든 정치자금 문제로 네.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 가서 단식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재명 대표도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변론으로 하고 그리고 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하는 얘기도 있지만 기동민 의원이라든지 몇 명 있거든요. 그 얘기 하는 건데 그 얘기 일단 밀어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하자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얘기하자면 그 이수진 의원도 그 백현동 판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백현동 그 한두에 대한 얘기입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으면 진작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얘기를 하지. 당내에서? 네, 네. 공천 못 받아놓으니까 그런 얘기하고 다니고 막 재명이네 마을에서 막 싸우고 뭐 이게 그게 안 좋아 보인단 말이죠. 네. 맞는데 지금 이 민주당 공천의 문제는 뭐냐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라 공천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저게 명분 있는 공천이다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 처음부터 이게 혁신 공천이야. 우린 혁신적으로 공천을 하려고 저렇게 이 자르려는 사람들, 잘러 마땅한 사람들을 자르려고 우리가 공천을 하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한 어떤 프레임이랄까? 그런 명분이랄까?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가져간 게 아니라 늘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뭘로 가져갔습니까? 친명 대 친문으로 가져갔죠. 네. 네? 친명 대 친문. 뭐 얘기했습니까? 무슨 뭐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이 있는 분들은 네.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지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력 인사들이 막 하기 시작했고 중간에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이 얘기 직접 했잖아요. 네. 윤석열 정권에 책임있는 사람들은 물러나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친명 대 친문 공천이지 그게 혁신 공천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면 586이랄지 또는 다선 의원이랄지 이런 분들 이번에 저희가 확실하게 좀 바꿔서 훨씬 새롭고 훨씬 이 신선한 인물들로 한번 교체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그래서 이 얘기를 막 한 달 동안 했어요. 한 달 동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임종석을 하니마니 그다음 누구를 하니마니 임종석은 안 되는데 추미애는 되니마니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유권자들이 볼 때는 이런 얘기가 시작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심야 회의 말씀드렸죠. 네. 비공식 회의체. 네. 네. 그 다음에 여론조사 출처불명 네. 여론조사 네. 이런 얘기로 간 다음에 플러스 이재명 대표의 전화 이렇게 돼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게 이번 주에도 해명이 100% 안 된 거지 않습니까? 특히 여론조사 업체 어떻게 됐죠 지금? 안 하기로 했죠. 안 하기로 한 게 왜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여론조사 업체만 얘기하자면 네.
이 여론조사 업체에 관련된 보도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 여론조사 업체라는 데가 첫째로 뭐 옛날에 성남시 네.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다. 그걸 부탁받아서 했었다. 네.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장 시절에 예전부터 이제 알고 알 수 있었던 업체다 이런 추정인 네. 거죠. 뭐 네. 이런 것도 있다. 네. 그다음에 이 대표가 이 징역을 받고 네. 집행유예 받은 사람이다. 아, 그러니까 그게 그거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의도판에 있는 여론을 갖고 뭔가 네. 이렇게 장난이나 브로커를 하는 그런 정확한 표현, 브로커. 네. 그런 유형의 사람이 아니냐? 이 부분을 이제 강화하는 그런 거죠. 역시 브로커라 그랬어요, 네. 지금. 네. 브로커. 왜냐면 이게, 이게 뭐였냐면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에 후보자들한테 개인정보를 넘겨준 네. 혐의예요. 여론조사 업체 대표가. 그 뭐냐, 그게. 요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원래 민주당 여론조사 하는 업체가 공천 관련 여론조사 하는 업체가 3개였는데, 그죠? 3개였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집어넣어가지고, 마지막에 끼워넣어가지고 4개가 된 거고. 추가됐다. 그쵸. 마지막에 집어넣은 사람이 또 친명인사다. 김병기 의원인가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보도가 의원이, 되고 있죠. 예. 네. 김병기 의원이 마지막에 꽂은 거 아니냐. 이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런 거를 볼 때 이게 뭔가 이 여론조사 업체는 이재명 대표하고 뭔가 뭔가 특수관계인 이런 여론조사 업체인 것이고 지금 언론 보도에 얼개를 말씀드리는 얼개가? 겁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특수관계라면은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해가지고 문학진 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형님이 꼴찌예요라고 얘기할 때 그 꼴찌의 근거가 되는 자료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또 지역구에서 비명계가 있는 지역구에서 돌아간 유령 여론조사라고 부르는 비명계 현역 의원을 빼고 친명 도전자를 넣고 돌린 그 여론조사들은 다 뭐 이런 데서 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불투명한 거 아니냐 이런 거를 강화시키는 재료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 성남시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럼 무조건 뭐 내가 뭐 그 짜고 한 거냐 요거는 반박을 했어요. 근데 나머지는 뭐 요 김병기 의원님 그리고 이거는 내가 절차대로 그냥 마지막에 누가 불이익 보지 않기 위해서 어이 공정하게 해주세요라고 한 건지 낑겨놓은 건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해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처음에 분명히 당에서 한 여론조사가 아니라고 이거를 그쵸, 얘기를 했는데 의원총회 하다 말고 조정식 사무총장이 당에서 한 건 맞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인정했어요. 그럼 애초에 그럼 왜 아니라고 했느냐 논란이 커지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까지 가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이거는 빼죠. 빼죠. 뺐지 않습니까? 결국 뺀 거예요. 뺐는데 어쨌든 왜 뺐는지에 대한 이유는 하여튼 뺐다. 지금 얘기 설명은 이런 겁니다. 하여간 뺐다. 논란이 되니까 우리가 뺐다. 그렇죠. 시끄러우니까 뺀 거지 문제는 인정 안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클리어하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니까 지금 이 여론조사 얘기나 이런 것들이 공천 논란의 어떤 근거가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지금 단수공천이나 경선 지역이나 이런 걸 발표를 하는데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친명 강세인 거는 누가 봐도 네, 누가 봐도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니 뭐 이게 잦아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정치평론하는 입장에서 보시기에 지금 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찐명 횡재 비명 횡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결과 그렇게 나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이게 좀 과잉된 일부에서는 과잉된 표현이다 이런 지적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것도 근데 최종 스코어를 봐야 아는 거지 지금 단계에서 뭐 박용진 의원 이런 의원들이 하위 10%의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경선에서? 그럴 수 있어요. 박용진 의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박용찬 의원 막 이런 분들. 박용진 의원 지금 이 액션을 볼 때 자기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좀 취하는 액션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의심이 좀 있어요. 그리고 박용진 의원은 아마 이 총선 이후까지 갖고 있는 자기의 플랜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선 지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할 거예요? 당권 경쟁할 거거든요.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하겠다는 계산이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계산이 있는 것 같고 유정찬 의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아무튼 이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어쨌든 친명 강세인 걸 부정할 수가 없고 일부 언론에서 비명계도 일부 단수공처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뭐 몇 가지 분들이 있는데 어제 보니까 뭐 언론이 김태년 의원이랄지 이계호 의원이랄지 그다음에 제주도에 김한규 의원 네. 네. 김한규 의원이랄지 이런 분들 뭐 비명계인데 그래도 단수공처 받았습니다라고 이제 비명계입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네. 잘 모르겠는 네. 분들이죠 네. 그 뭘 잘 몰라요 그리고 특히 이계호 의원 당직도 한번 맡았는데 비명계 맞냐 이런 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모른다 오히려 저 사람은 비명계 맞는데 싶은 데는 다 경선 갔거든요 이번에
지금까지 나온 것 대체적으로 보면? 물론 비명이고 과거에 친문임에도 불구하고 받은 데 있어요. 분명히 단순공천 받은 데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이런 평가가 나올 만한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끝까지 봐야 되겠는데, 이상한 거는 결국 지금까지 어떤 이 과정으로 보면은 결국 뇌관은 어디서 터집니까? 지금 언론의 평가대로 하면은 임종석에서 터지게 생겨서 결국 시작도 임종석이었는데 끝에서 임종석에서 터지게 생긴 이 상황 계속 수습이 안 되면은 이게 안 꺼지잖아요. 안 꺼지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번 주에, 지난주에 제가 신문 보면서 민주당 공천 얘기를 가장 많이 본 얘기가 2012년 공천 또 할 거냐. 2012년 선거처럼 또 할 거냐. 이 얘기였어요. 2012년 총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기억나십니까? 2012년 총선. 기억은 나는데 스코어가 참패 아니었습니까? 이때 아마 그 새누리당은 과반했을 거고 민주당은 127석 했어요. 근데 이때가 2012년이잖아요. 2012년이면 어떤 때입니까? 이명박 정권 말기죠? 그렇죠. 굉장히 이명박 정부에 대한 그게 낮을 때죠, 지지율이. 다들 이명박 욕하던 시절 아닙니까? 네. 근데 야, 그 선거를 어떻게 127석밖에 못하지? 막 그러던 때예요, 이 시기가. 네. 그러니까 정권 심판 선거였는데 민주당이 참패한 선거죠. 그렇죠. 그거에 빗대서 지난주에 언론이 계속 얘기한 게 2012년 재판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찝은 게 지금 2012년하고 비슷하다라고 찝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그때도 공천 논란이 있었다. 노이사 논란이 있었대요. 잘 기억은 안 나요. 친노 공천이냐, 이대 라인이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486이냐 뭐 이런 건데 그런 거겠죠. 기억이 좀 나죠, 요 얘기. 이대 라인 기억나죠. 뭐 시민단체들이 대거 들어가는데 이제 그 부분들에 그쵸? 대한 논란이었죠. 왜냐하면 이때 한명숙 대표였거든요. 그래서 한명숙 대표 라인이 들어오는 거냐 이 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요 친노냐 이런 거에는 당시에 이제 낙곰수 이 멤버들이 김용민 씨나 이렇게 해가지고 공천 들어갔었죠. 그렇죠. 공천 받는 과정에서 막말로나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막 난리가 나고 이랬잖아요. 그 당시에 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당시에 그런 이런 상황인데 정권 심판론에만 기댔다. 아까 김준희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정권 심판론에만 기댔는데 정권 심판론이 중요하지만 대안이 없고 뭘 어떻게 심판하자는 건지 구체성이 없었다. 구체성이 없는,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 주장할 수 있는데 구체성이 없고 대안이 없었다. 그냥 이명박 정권 나쁘니까 심판하는 얘기만 계속했다. 이런 얘기. 이 두 가지를 볼 때 2012년하고 똑같다. 근데 제가 여기다 몇 가지를 추가하자면은, 몇 가지 또 추가하자면, 세 번째, 그때 당시에 패배 원인으로 굉장히 많이 지적한 게 정책적 좌클릭이 있었어요. 저는, 이거 기억나죠? 정책적 좌클릭. 사드, 한미 FTA 뭐 등등등 해가지고. 저는 정책적으로 상당히 좌편향된 사람입니다. 정책적 좌클릭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언론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당시에. 왜 그랬냐면은 선거연대를 통합진보당하고 했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통합진보당하고 선거연대를 했는데 그 이제 어쨌든 지금 구도로 따지면 반의 정서에 기대서 이제 그걸 한 거죠. 그렇죠. 이명박을 반대하는 정서에 기대서. 그렇죠. 이명박 반대로 쭉 엮었는데 통합진보당이랑 선거연대를 하는 등에 그 좌클릭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전의 민주통합당, 그러니까 이전의 민주당하고의 스탠스의 변화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거예요. 왜 변했는지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게 아 선거 때가 되면 아무하거나 손잡는 거야? 얘기가 이렇게 되고 그게 이제 논란의 소지가 되고 그래서 이제 앞뒤가 맞지 않고 이렇게 된 건데 지금 뭐합니까? 비례연합정당하죠. 당장 조선일보가 무슨 오늘 황당한 기사 막 써요. 경기 동부연합이 민주당을 타고 무슨 뭐 부활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막 씁니다. 전형적인 색깔론이고. 뭐 이석기 구명운동을 했다 뭐 이거 지금 그렇죠. 이제 코드죠. 그렇죠. 개혁신당도 막 그 얘기하는데 전형적인 색깔론이고 아주 악질적인 기사인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공격을 막 하는데 지금 방어수단이 없고 방어를 안 하고 공천 논란만 하고 있다. 그럼 이게 뭐가 되냐 이런 거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쭉 갔을 때 가령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정권 심판론으로 치러야 되는 상황에 아이고 정권 심판론으로 어쨌든 치르고 싶은 거잖아요. 네. 내용 있는 정권 심판론으로 해야 되는데 정권 심판론으로 치러야 되는 상황에 국민의힘은 뭘 갖고 왔다고 그랬습니까? 프레임을? 운동권 심판론을 갖고 왔죠. 그렇죠. 운동권 심판론, 거야 심판론, 이재명 심판론입니다. 지금 뭐 공천도 대장동식 공천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렇죠. 뭘 하면 다 여기다 갖다 붙이잖아요. 공천도 정청래 대 누굽니까? 함우경. 네모 선장. 네.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무슨 그게 그걸 운동권 저격수라고 막 하는데 운동권 출신이 공천받으면 운동권 저격수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분이 이제 민주당 계열에서 한 5번 정도 선거에 떨어지신 분인데 과거에 네. 민주당 주변에서 선거에 나가보려고 정치를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게 잘 안 된 끝에 네. 네모 선장이 되고 네. 국민의힘에 가셨죠. 네? 네모 선장이 되고 노틸러스호의 네모 선장이 되고 그랬는데 아무튼 요 프레임을 짜는 와중에 지금 계속 강화되는 게 이 공천 논란에서 강화되는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이잖아요. 아까 김진호 선생님이 말한. 사당화. 그렇죠. 네. 이 이재명 심판론? 이게 거야 심판론? 그리고 그게 운동권? 요게 강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선이 요 정권 심판론이라는 전선 하나로 쭉 그어져야 되는데 그어지지 않고 양쪽의 전선이 그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앞에 얘기한 의사 얘기 때문에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게 예를 들면 그거에 대한 불만이 민주당으로 안 오고 정권 심판론이 흐려지고 이런단 말이죠 막. 그래서 공천 논란 정리 안 하면 계속 논란 될 건데 정리할 기미가 안 보이니까 빨간불이다. 네. 아, 민주당이 좀 논란을 정리하고 좀 딛고 나오는 모습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한겨레도 기사를 잘 쓰고 싶은 것 같은데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해보죠. 국민의힘 무슨 등입니까? 국민의힘 지난주에 제가 뭐라 그랬죠? 파란불인데 앞으로 뭐가 될 거라고 그랬습니까? 노란등이 될 거라고 했죠. 노란불이 켜졌습니다. 드디어 네. 노란불이 켜졌다. 네.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너무 좀 약간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가만히 있으면 절반 이상은 하는 이런 상황인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장땡이냐고요 도대체. 이 당은 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기네가 잘하고 있는데 엇가라던데. 뭐 조선일보가 네. 뭐라고 하는데 왜 조선일보한테 가서 따지시죠? 조선일보 오늘 기사를 봤는데 제목이 현역 횡재 그다음 뭐라 그랬지? 신인 횡사라고 그랬나? 맞나요? 그런 식의 비유죠. 예. 네,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리고 팔면봉이라는 코너, 비꼬는 코너, 네. 비아냥되는 네. 코너에 김민하 평론가가 좋아하는. 네, 네. 저도 이제 비아냥 하니까. 비아냥으로 한번 겨뤄보고 싶은 코너인데 소리가 나지 않는 용각산 공천. 용각산 공천이다. 용각산 공천이다. 용각산 공천이냐. 이러다 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무난하게 가다가. 네. 근데 소리가 안 난다는 게 뭐냐면 진짜로 야 모두가 만족하고 모두가 완벽한 공천이어서 소리가 안 나고 끝나는 거냐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문제인 거예요. 정말 모두가 만족하고 모두가 아름답게 생각하는 공천이면 소리 안 나도 돼요. 그래 안 나는 게 당연하고 근데 그런 거냐 아니죠. 일단 뭐 현역이 얼마나 교체되는 거냐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사실은 우리 정치의 오랜 뭐 뜨거운 감자이긴 하지만 무조건 현역을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다만 지금 현역들이 어떤 상태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국민의힘의 현역들은 대개 어떤 상태입니까? 고인물들이 많죠. 그 주로 영남 지역에. 네, 영남 지역에 있고 성향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뭐 정파적으로는 아니죠. 이념적으로는 그 우측에 있는 사람이고 네. 우파적이거나 극우파적인 사람들이 네.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친모모라고 하면 친윤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이 현역들이 지금 강세고 현역들이 다 살아남는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결국.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소위 친윤이라는 분들이 다 살아남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도 그렇거든요. 이번 주 지난주에 나온 얘기들도 지난주에 나온 공천 뉴스들도 소위 친윤들이 막 살아남는 분위기고 아까 김준호 선생님도 일부 얘기했죠. 이철규 의원 나는 공천관리위원이니까 그렇게 경선을 해야 돼. 난 경선 분명히 합니다라고 했는데 경선을 하려고 보니까 2등이랑 격차가 너무 크게 나가지고 난 도저히 경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수공천으로 하겠습니다. 네, 박성민 의원 처음에 이분은 뭐 실제 공천관리위원도 모두 아닌데 제가 경선 꼭 해야 되나요? 막 삼천교육대를 갔다 왔느니 안 갔다 왔느니 논란을 하다가도 지금 경선을 하는 게 대단한 모처럼 지금 막 얘기를 하고 그리고 친윤이 아니더라도 친윤인지 아닌지가 애매한 사람들이라도 어제 나온 얘기 중에 웃긴 얘기가 많잖아요. 그죠? 어제 이제 공천받은 사람들 누구누구 있습니까?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어요? 한겨레 기사에도 써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제 기억나는 사람은 박덕흠 의원. 네. 이분은 어떤 분이죠? 국토교통위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그렇죠. 가족이 가지고 있는 건설회사 일을 수주하고 네. 막 이런 거에 연관된 뭔가를 하고 이랬고 이해충돌 논란이 벌어지고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이런 분이잖아요. 무소속이 됐다가 이제 다시 돌아온 분이죠. 그렇죠. 네. 당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분이고 이런데 그냥 뭐 됐습니다 이분이. 네. 그럴 논란도 없습니다. 네. 아무 논란도 없고 또 누가 있죠? 또 누가 있었죠?
신문을 안 봤나요? 아니 어제 뉴스 봤습니다. 네, 근데 네. 금방 잊어버렸죠. 네, 잊어버렸어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한 명은 분명히 김성교 씨인데 네. 김성교 씨는 맨 끝에 얘기할 거고 네. 한 명을 지금 잊어버렸는데 내가 여기 적어놨어요. 아. 네, 잊어버릴까 요새 자꾸 잊어버리라고 네. 적어놔요. 내가 적어놨는데 글씨가 안 보여. 정우택이구나. 아, 정우택이요. 네. 네. 정우택 씨는 뭐죠? 윤곽근 전 고검장을 이겼죠. 아, 이것도 황당한 얘기인데 돈봉투 논란이 지금 있어요. 네. 음모론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네, 이건 근데 동영상이 네. 찍혔는데 네. 왜 저 카페 사장님을 만나서 네. 돈봉투를 받아서 그거를 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돌려줬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 어쨌든 이런 논란이 있는 네. 분인데 그러면 사전에 걸러줬든지 형성 과정에서 그런 논란이 있는 분이 뭐 그런 논란이 있는 분이 없어지든지 뭐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갖고 상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라인 뭐 이런 거에 연루돼 가지고 여러 차례 뭐 이렇게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았는데 끝에 무죄가 나와 가지고 돌아온 윤곽금 전 고검장인데 누가 이겨도 사실 이상한 경선이었어요. 정우택 대 윤곽금 누가 이겨야 됩니까? 누구 지지하고 싶어요? 정우택 윤곽금 지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오류 그런 경선에서 정우택 씨가 이겼는데 이게 뭡니까 경선이 이게? 네? 그리고 우리 김성교 전 의원 네. 여주양평에서 네, 예, 이겼는데 네. 공천받았는데 이분 상대는 누구였습니까? 이태규 의원이었어요. 예. 네, 둘이 붙어갖고 이긴 거예요. 네. 김성교 하면 어떤 생각부터 드세요? 이분이 일단 한겨레 기사에 써 있는 거 얘기할까요? 네. 한겨레 기사에 써 있는 거 얘기하면 회계 책임자가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분 본인은 무죄를 받았지만 회계 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 당선 무효형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의원직을 내려놨던 분입니다. 그렇죠. 그 그렇죠? 지역구죠. 해당 지역구. 그렇죠. 네. 근데 거기 그냥 또 받았어요. 그래. 그거는 근데 뭐 무죄를 받아서 된다고 안 되는 겁니다. 원래 네. 회계 책임자가 받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만 받았다고 좋아. 근데 이분은 원래 뭐 논란이 있어요. 원래 어디 나오는 분이에요? 양평 고속도로에. 그렇죠. 양평 고속도로에도 나오고 네. 또 어디 나와요? 공흥지구에 나오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랑 둘이 뭐 이렇게 유세하는데 뭐 아 윤석열 대통령이 나한테 고맙다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분이 공천을 만약에 경선을 통해서 얻은 뭐를 통해서 받았다 그러면 바로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생각날 것 같아요. 분명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공천 받으면은 또 양평에서는 이런 문제가 또 논란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또 이러한 뭐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문제가 또 이분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혹시라도 편의를 봐주거나 눈 감아주거나 일을 해결해줘가지고 뭐가 막 싹싹 되고 뭐 이런 겁니까? 의심을 가질만 하잖아요. 그리고 전 의원이고 이분은 비례대표 현역 의원이라니까요. 네. 근데 경선에서 이분이 졌습니다. 이건 뭐지? 네. 이런 걸 하는데 뭐가 이 노란불이 안 켜지게 생겼느냐. 이분 왜지? 안철수 의원 측근이라서 손해봤습니까? 이건 뭐야? 그것도 이분이 만약에 이겼어도 이제 웃기죠, 사실 그게. 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까 그러니까 어쨌든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현역 의원 관리에 들어간 거 아니냐. 그래서 29일이 지나면 재의결이 예고된 지나면 영남이랑 이런 데서 여당 텃밭에서 현역 의원들 대거 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지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냐. 경선에서 그러니까, 예. 뭐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면 수도권이나 뭐 충청 뭐 이런 등등 네. 이런 데서는 20대 80이죠. 이 일반 국민 20, 당원 80. 아니 저 아니, 당원이 20, 20 일반 국민 80. 80 예. 근데 영남이나 이런 데는 영남 강원 이런 데는 네. 50대 50이잖아요. 네, 5대 5죠. 그러니까 이게 50대 50이라는 거는 어쨌든 뭐 당원 50, 일반 국민 50이라는 거는 좀 더 이제 당원이라는 것이 어떤 표심이냐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현역이면 유리하다. 사실 당원에 유리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영남에 그냥 경선을 붙이면 영남 지역에서 현역 의원이 별로 많이 앉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경선을 붙였는데 물갈이가 되거나 이런 일이 많이 없을 거다. 근데 크지 않을 거다. 근데 그러지 않아도 지금 그러면은 물갈이는 그러면은 여기서 없고 끝나나요? 라고 보수 언론들이 막 이제 써요. 물갈이 안 하나요? 사람 인적 쇄신 없니? 뭐 이렇게 네. 쓰는 거죠. 웃기죠, 근데. 네. 그러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이 국기 국민의힘의 죽음의 이지선다가 있어요. 죽음의 이지선다. 1. 현역 불패냐. 그렇죠? 현역 불패가 아니라 그러면 영남 지역에서 현역이 지면 누가 그러면 공천 받는 겁니까? 윤핵관. 용핵관이 받는 거잖아요. 용핵관이 공천받거나 이지선다. 그렇죠? 그렇게 뭐가 되던 결과는 그거다. 그리고 지금 좀 수상한 흐름은 뭐냐면
경선을 붙으면 무조건 현역이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또 만족하느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현역이 다 이기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족하느냐.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지역의 경우에는. 아무리 내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 내 사람 꽂는 거를 어느 정도 인정해줬다 하더라도 그 너무 과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경선을 붙이면 무조건 현역이 이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선 전에 정리해야죠. 지금 불출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물밑에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 지금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제가 지어내거나 어디서 주스른 얘기가 아니라 신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신문에 심지어 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의 코멘트까지 실렸어요. 지금 연락이 안 된다. 공천관리나 지도부가 네. 연락이 안 되고 전화를 안 받고 쫄린다 지금. 이렇게 사람 피말리게 해서 불출마를 압박하고 있다. 불출마해라 현역 의원더러. 그래서 일부 불출마가 찔끔찔끔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더해서 이 불출마를 가능하게 하는 게 한겨레가 지난주에 보도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불출마를 하면은 이 사람들의 생계수단이나 이런 거 어떻게 보장해 줄 겁니까? 여당의 힘이 있다. 여당의 힘은 무엇입니까? 자리를 줄 수 있죠. 그 자리 뭐죠? 공공기관. 네. 한겨레가 지난주에 보도를 했는데 본인이 속한 한겨레에서 보도를 했는데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딱 보도를 했는데 공공기관 인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50몇 개 기관에서 이미 공공기관장 임기가 지나가지고 다 후보 임명하기 위한 기구를 꾸리고 빨리 해야 되는데 정리를 지금 이제 거기를 하려고 한다. 안 하고 들어 누워가지고 후보 뭐 몰라요. 공공기관장 있든지 말든지 사람들이 일 안 하고 이렇게 있는데 왜 공공기관장 임명을 안 한다고 보세요라고 공공기관에 소속돼 있는 사람한테 물었더니 뭐라고 했느냐. 총선 때문인가 봐요. 그랬다는 거잖아요. 총선 떨어진 사람들 자리 챙겨주려고. 한겨레가 그런 것도 보도했다. 아, 이런 거 막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는 초록 부릴 수가 없죠. 아, 네. 앞으로도 계속 얘기가 나올 거고 이 아까 말씀하신 특검법 관련 의견 이탈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이탈표가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네. 하지만 기사마다 나오는 거는 이건 보수 언론도 그렇고 기사마다 나오는 거는 지금 TK 강남 공천 안 하고 이렇게 있는 거는 이렇게 물밑에서만 계속 잠잠하게 있는 거는 이탈표가 나올까 봐 그러는 거다라는 코멘트가 계속 나오거든요. 나오고 있죠. 네. 그게 나온다는 게 웃긴 거예요. 그게 시스템 공천입니까? 네? 그게 이탈표가 나올까 봐 가만히 있고 그다음에 불출마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물밑에서 불출마 좀 해주세요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게 그게 시스템 공천입니까? 분명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우리는 시스템 공천이어서 민주당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스템 공천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죠. 네. 노란불이다. 알겠습니다. 제3지대 짧게 얘기해서 제3지대 무슨 등입니까? 김종인은 직업이 비대위원장인 것 같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합류했는데 네, 지난주에 무슨 불이었어요? 지난주 기억 안 나네요. 빨간 불이었어요. 빨간 깨졌기 때문에. 아 깨졌었죠. 예. 노란 불이 노란 불. 엄청 오래전 일 같은데 지난주군요. 네. 뭐. 네. 네 노란 불 왜 노란 불입니까? 일단은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왔는데 이게 그 무슨 주머니라고 그러죠? 이준석 비대위원장의 비단 주머니. 비단 주머니가 될 수 있습니까? 심술 주머니는 네. 아니겠죠. 비단 주머니겠지. 네. 근데 일단은 누가 오면 지금은 뭐 누구라도 오면 좋은 거죠. 그리고 네. 왔다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 네.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어쨌든 선거하면은 뭐 김종인이다 이런 게 있으니까 왔으면 좋은 거죠. 뭐 좋은 건데 공관위원장으로 왔잖아요. 네. 그래서 공관위원장으로 왔으면은 뭘 하는 거지? 이거에 대한 의문은 지금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 거대 양당처럼 관리할 공천이 많진 않잖아요. 그렇죠. 공천할 때가 막 270개씩 되면. 250개씩 되면 253개씩 되면은 이 공관위원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오늘도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뭐 70개, 60개, 70개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무슨 예술적인 걸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역할이 뭘까? 누가 저 박성태 선생이 그랬나? 천군 만마를 얻었다의 문제에 있어서 천군은 왔는데 만마가 없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달릴 말이 없죠. 예, 네.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공관위원장으로 왔으니 결국 뭐 공관위원장이라는 게 공천 주는 사람이잖아요. 누구의 공천에 쏠릴 것이냐. 누구의 공천에 대해서 말이 많아질 것이냐. 결국은 뭐 이준석 대표 공천이 아니겠느냐. 벌써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구 경북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종인 네. 위원장이.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발언을. 그러니까 여러 설이 있죠. 지금. 대구 경북 설. 이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얘기하는 설이고 네. 그다음에 무슨 수도권의 화성입니까? 어디 네, 뭐 반도체 벨트 그 반도체 벨트 설. 예. 네. 반도체 벨트 설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비례설이 있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전권 여의도 차르니까 그동안 이준석 대표는 지역구에 나갑니다라고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네. 차례가 와 가지고 시끄러. 넌 비례 나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정리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주장한 거는 대구 경북에 나가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대선까지 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선 나가려면 지역 기반이 있어야 되고. 체급을 키워라. 그렇죠. 지역을 상징하는 뭔가 이 지역에서 크지 않은 지역을 상징하는 어떤 큰 정치인 이런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TK가 사실은 그 부분이 비어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TK의 원래는 예를 들면 현역 대통령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고 그런 후계자를 키우고 있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빈자리는 네 거야. 그 이번에 나가서 상징적으로 그런 자리를 꿰차봐. 지역의 입장에서는 그게 목이 마르거든요,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 그러니까 그렇죠. 미래가 있는, 그렇죠. 꿈이 있는. 뭐 당선 가능성이 어디에 있을 것이냐는 뭐 잘 따져봐야겠죠. 뭐 어떤 예를 들면 뭐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여기 공덕포차 나오는 장성철 평론가님은 대구 수성 갑인가 이제 그쪽 말씀하시던데. 대구 정치 1번지라고 하죠. 예. 네. 김부겸 전 총리도 나왔고 뭐 이런데 그런 데 나가면 승산 있지 않을까 말씀하시던데. 그런 것들을 해서 대선까지 보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제가 오히려 수도권 반도체 벨트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상징성 면에서는 그렇죠. 네, 반도체 벨트 신경 쓰여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네, 반도체 뭐. 네. 네. 비례는 정말 이 의원 배지가 정말 어떻게든 절실하다라고 할 때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겠지만 이게 많이 저 스타일은 많이 구기겠죠. 그런 점에서는 아마 후순위일 것 같고 그다음에 요 이준석 대표 공천에 더해가지고 아마 요런 효과가 있을 거예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면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는 뭐에 강했냐면 이준석의 강론이 있습니다. 항상 강론에 강했어요. 네, 그렇죠?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들을 보세요. 무임승차 뭐 이런 것들이 짜잘하잖아요. 네, 짜잘한 것들. 예. 네. 뭐 예비군 뭐 소방관 뭐 이런 것들. 사실 네. 이제 소방관이나 경찰이나 해경을 하려면은 네. 군대를 갔다 네. 와야 돼. 그러니까 점화력은 있는데 사실 이제 국가 정책 전체에서 보면 부분인 것들. 네. 네. 강론인데 이 사람은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어떤 사람이죠? 김종인은 총론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보완이 가능하다. 지금 당장 뭐 얘기해요? 개헌 뭐 87년 체제 이런 얘기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경제 뭐 이런 거 막 얘기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어떤 보완을 이룰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아마. 양당이 얘기 안 할 거거든요. 양당이 얘기 잘 못 할 거예요. 이재명 대표 이런 스타일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런 네. 거 안 할 거죠. 100%. 네. 운동권 청산만 네. 할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빈 공간이 생기면 여기가 점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미 근데 좀 이 제3지대에 관한 기대라든가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돼서 이런 거는 훨씬 전에 사실 했어야 되는데 했어야 된다. 네. 좀 때를 놓친 것 같다. 네. 네. 아, 이런 거.